조국 혁신당 대표가 성과 없이 끝난 영수회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. 조국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이재명 대표를 만난 건가, 사진 찍어 소셜미디어에 올리려고 만난 건가라고 말했습니다. 또 대통령은 국민의 물음에 답변해야 한다면서 야당 대표가 총선에서 확인된 국민 물음을 질문지로 만들어 들고 갔다. 그러나 윤 대통령은 아무런 답변도 내놓지 않았다. 가장 중요한 시험에서 백지답안을 낸 꼴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이재명 대표는 회담에 앞서 모두 발언에서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 지원금, 대통령 거부권 자제와 특검법 수용 등과 함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도 우회적으로 언급했습니다. 조국 대표는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. 민생 위기가 심각하다. 둑이 터져 물이 턱까지 찬 격이라면서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 국가의전 서열 2위인 국회의장님께서 여야를 불러야 한다. 국회가 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토록 하고 즉각 실행해야 한다. 그만큼 민생은 백척간두에 서 있다고 덧붙였습니다.